야, 차. 야, 야. 기똥차. 넷플릭스 타고 어기여, 차. 와우. 내가 우! 이엘이다. 정말 멋집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멋집니다. 아, 와. 영화 야차는 스파이들의 최대 접전지 중국 선양에서 일명 야차가 이끄는 국정원 비밀공작 전담 블랙팀과 그들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감찰 파견에 지원한 자천된 검사가 만나면서 벌어지는 첩보 액션 영화입니다. 설경구, 박혜수, 양동건, 이엘, 송재림, 진영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배우들의 조합과 영화 프리즌을 통해 신선한 설정과 박진감 넘치는 액션을 선보였던 나연 감독의 신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 저 무모하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가차없고 그러나 또 이 불이나 그 정의를 지키는 데는 또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아, 책이 뭐 워낙 재미있었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멋있고 재미있어서 톤을 좀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되려 예. 예. 이게 사람인가? 이 야차란 비현실적이다. 인간이. 예. 그래서 근래 본 뭐 책 중에서 가장 상업 영화 같은 그런 책이었었습니다. 제가 요새 굉장히 그 어중간한 그 중간 정도의 영화들 많이 하다 보니까 작품성도 예. 있고 예. 이 영화는 상업적으로 너무 저한테 확 다가오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서 이게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줄여달라. 이건 제가 감당이 안 된다. 아니. 이 멋짐을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아마 톤을 조금 감독님이 다운을 시켰던 걸 알고 있어요. 아, 한지훈이라는 역할은 이제 특별 감찰로 이제 파견을 가게 되는 검사 역할입니다. 맞아요. 원리 원칙을 되게 중시하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중국 선양에서 우리 블랙 팀들의 동향이 파악되고 그 동향을 좀 이제 의심 삼아서 끈질기게 따라붙는 검사입니다. 우선은 대본에 충실했고 대본에서는 이제 한지훈 역할이 상황에 따라서 겪고 뛰고 또 이제 겪어야 되는 많은 상황들을 좀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언어적으로도 영어나 아니 뭐 이러 중국어까지 좀 이제 다국적 언어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우선 너무 저희도 감사드리고 뭐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작품이 또 야차라는 작품이 이제 해외에서 또 많은 분들께서 봐주실 때 제가 조금이라도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사실 그 오랫동안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좀 현지인 같은 그런 이제 아웃핏으로 연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저는 사실 그 홍콩 배우 오맹달 배우를 많이 연구를 좀 했습니다. 오맹달 배우. 네, 왜냐면 이 풍기는 그 모습이, 느낌이 네, 그런 느낌을 좀 해봤는데 그렇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지금 보여요. 오맹달 배우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시나리오가 일단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제 평생 소원인 액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시나리오를 다 읽지도 않고 회사에 일단 이거는 잡겠다고 제가 하겠다고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다양한 필모를 갖고 계시는데도 액션은 처음이네요. 네, 제 인생 첫 액션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이렇게 세계 각국에 아까도 190여 개국이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제 작품을 봐주시는 거니까 한국에서만 개봉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대가 크고 긴장감도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 떨려요. 거기다가 영화 야차뿐만 아니라 드라마 해방일지, 나의 해방일지도 이제 야차 공개 바로 다음 날 또 올라오니까 지금 사실 좀 너무 행복한데 너무 무서운 느낌을 받고 있어요. 재규라는 캐릭터 자체가 수염을 기르면서 또 할 수 있는 캐릭터 남자 분들이 수염 기르면서 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게 뭐 로망도 어느 정도 충족을 할 수 있고 캐릭터 자체가 저돌맹진 정도 수준 너무 저돌적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스트레이트 느낌이 잘 살 것 같아서
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네, 하면서 너무 즐거웠었고 지금 아마 넷플릭스로 보면은 아마 저 너무나도 저 아닌 것 같은 인물일 것 같아서 그게 되게 기대가스럽습니다. 네, 정대는 일단 선배님들이 안 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그래서 제가 없으면 안 되고요. 막내가 없으면 네, 일이 안 되고요. 정보통신과 그런 드론 같은 그런 것들을 조종하면서 열심히 선배님들을 서포팅하는 그런 막내 캐릭터입니다. 중국 북동부에 있는 선양이라는 큰 도시에서 벌어지는 첩보 액션물이고요. 그 블랙팀을 이끌고 있는 야차와 또 그 팀들을 감찰하러 온 특별감찰관 한지훈 검사가 부딪히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 첩보 액션물이라고 하면 뭐 헐리우드의 전유물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볼 수, 뭐 계시는 여러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께서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아시아판 첩보 액션물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갈 때까지 한번 가보시죠. 不想回来.